제주 섬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바닷속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페트병 수십 개와 캔, 옷가지가 가득합니다. 이처럼 쌓인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요즘,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 없는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친환경 세제 생산업체 밭에서는 갖가지 건강한 허브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 허브 외에도 로즈마리, 민트 등을 재배하는 농가와 10여 년째 계약을 맺고 있는 이소진 씨는 제주 허브의 우수성을 자랑합니다. 이 로즈마리에서도 제주산 로즈마리는 이제 유럽산 로즈마리에 비해서 알파피닌이라는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서 항산화에 좋은, 제주도에서 자라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유통의 경로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항산화의 효과가 좋은, 좋다는 게 제주산 로즈마리의 그 장점이겠죠. 제주 화산토에서 자란 허브를 이용해 이소진 대표가 만드는 것은 친환경 세제입니다. 제주의 땅과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주방 세제와 비누 등인데요. 평범한 주부였던 그가 친환경 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아토피가 시작이 되어서 좀 더 안전한 제품,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아이에게도 안전한 게 이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안전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그 고민의 출발점이 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들 비누는요, 로즈마리, 그리고 티트리, 라임,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진 대표는 친환경 세제 체험 교실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대안학교의 부모와 아이들이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고민하며 친환경 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해서 아니면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어린이 문화학교 굴렁새 엄마들하고 얘기가 잘 돼서 오늘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은 기존의 그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좀 더 이렇게 쉬운 거. 그런 것들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생각과 실천이 좀 다른 것 같고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애들이 좀 더 이렇게 변화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오히려 애들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친환경 비누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 아이들에겐 환경을 지키는 삶의 작은 시작이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일일 생활 용수의 60%가 세제와 함께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합성 세제는 지구의 물 부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양 오염, 그리고 생태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한 제로 웨이스트 프로젝트.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리필러리와 용기 재활용을 위한 수거함을 마련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로 웨이스트 저희가 고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플라스틱을 사용을 안 하고 유리병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제품 포장을 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단계인데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그 첫 번째 시도가 용기를 재사용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제품이 들어갔던 매장마다 플라스틱 용기를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을 비치하면서 용기 재사용이 시작된 것 같아요. 매일 쓰는 생활용품일수록 더 친환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소진 대표. 더 많은 사람들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했으면 좋겠다네요. 누구나가 친환경 이제 세정제를 비싸지 않은 가격에 보편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공급을 하고 싶고 너도 나도 우리 좀 더 지구를 위해서 어렵지 않지만 나부터 좀 실천을 해보자라는 친환경 생활을 좀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데 있어서 뭐 저희가 작은 도움, 보탬 이 정도만 해도 저희가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주시 노형동에는 제로 웨이스트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로 웨이스트 제품들을 전시 판매하고 있고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쓸 때는 익숙하지 않아서 좀 불편한 게 있는데 근데 쓰면서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들이랑 이제 비교가 이제 되는 게 느껴지니까 아 이게 또 가족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쓰레기도 이제 뭐 줄이는 거에 뭐 나도 동참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네. 친환경 재활용 티백은 어떻게 세탁을 하면 될까요? 사용한 티백에 과탄산 소다를 넣고 뜨거운 물만 부어주면 세탁 완료. 이 밖에도 제로웨이스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네요.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 요즘 손 씻기 자주 하시는데 특별히 일회용 타올을 쓸 필요도 없고요. 땀도 자주 흘리는 계절인데 네, 땀 닦기에도 좋고요. 속비닐 대신 쓰는 장바구니도 필요합니다. 포장되지 않은 채소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요즘 텀블러는 많이 들고 다니시죠? 네, 한 번 더,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용기인데요. 이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보면 어떨까요? 자연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족과 나를 위한 일. 친환경적인 삶, 쓰레기 없는 생활은 작은 실천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해보세요. 작은 실천, 큰 변화, 지구를 지켜요.